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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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저요. 네. 네, 여기 처음. 네, 앉으세요. 네. 한인으로서 처음으로 하시니까 시장이라는 네. 역할을 되게 책임감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이고 네. 또 한인 시장으로서는 처음이시니까 네. 이쪽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제적 한인 타운의 좀 우려랄까? 어느 정도였나요? 저희 팔리세이드스 파크는 한인들이 제일 미국에서 밀집돼 있는 도시고요. 한 지금 90%가 한인들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 한인 식당들이나 가게들을 이제 많이 가시지 않는 걸로 한인이 운영한다는 그 이유 하나였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이분들을 같이 끌고 나가려고 하지만 이제 렌트 내시기도 바쁘고 장사도 안 되고 어떻게 그걸 컴펜세이트 해야지 될지 이제 그런 이런 플랜을 저희 로컬 레지슬레이터 우리 로컬 세네터하고 이제 그 카운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한테까지는 오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뉴저지 주에서 이 비즈니스 액션 센터에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쉐어한 거는 오늘까지는 받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다른 도움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담도 해주시고 네. 네. 그래서 푸쉬도 해주세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엑스포테이션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직 네, 이쪽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이제 그 이 오피스에서 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상의해서 만약에 그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특별 어떤 론이라든가 이게 아직은 구체화된 건 없지만 그렇죠. 뉴저지 주 차원에서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 이거는 existing 하는 쪽으로 많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네. 이 인포메이션을 저희 로컬 비즈니스 오너들하고 쉐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최근에 그 말해야지만이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보면 지금 이 행정부가 간에 90%는 한국 업소라고 하셨는데 그럼 업소 숫자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100단인가요? 뭐 아니면 넘죠. 거기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그저껜가도 한국 여성을 이렇게 펀치하는 게 있었고 네. 한국 사람 운영하는 거는 이제 한국이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되는 게 사례가 좀 증가 추세인가요? 저희 타운에는 아직까지는 바이어스 크라임에 대해서 리포트 된 거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 경찰서 안 오신다는 거죠? 비즈니스 이렇게 먹으러 온다던가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타민족이 우리 한인들한테 그런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가까운 곳에 맨하탄이나 뉴욕 같은 데서는 여러 인시던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프로액티브하게 우리 카운티하고 우리 카운티 프라스틴 이곳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가 조금 감소된다고 그 미스컨셉션을 저는 스트롱하게 애드보케이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그 숫자 때문에 단순한 숫자 때문에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페이션트를 찾아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프로액티브했다는 어프로치고요. 그래서 저는 숫자는 많지만 우리가 그만큼 빨리 예절이 리포트를 해서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이게 발견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프로액티브 액션이 더 낫다는 거죠. 이래야 빨리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마지막 질문은 아까 이제 맨하탄 이런 데서 좀 한국 커뮤니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좀 이렇게 좀 네거티브한 리액션이라던가 최근에 50대 남성분이 어떤 몇 명 그리고 어떤 대학교에서는 이제 verbal abuse죠. 그냥 뭐 go back to China라든지 그냥 우리 단순히 Asian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Chinese로 classify 돼가지고 go back to China라는 그런 말들도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이제 고등학교나 그 밑으로도 이제 저희 이 근처는 아니지만 주위에 있는 동네들에서 이렇게 go back to your country라는 말도 다시 그러니까 physical보다는 verbal abuse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많은 glorious burden yeah to say the least 그런 말 그러니까 약 각 커뮤니티를 both
를 얻게 이제 이렇게 이 전체적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더 커뮤니티 and 그린 커뮤니티 같이 해야 된다는 그거에 좀 버린 있죠. 담당하는 센서스 조사할 때만 거의 2만 명이었는데요.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그보다는 알겠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우리가 센서스도 하고 그 숫자가 더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관인이 시장하니까 좋았다. 아니요, 되는데 저기 너무 커가지고. 그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장님이 캐스코를 불러가. 저 항상 라이트 맨날 놓쳤어. 아 그랬나? 네. 항상 팬 라이트. 귀찮아하면서 놀리는 사람 다 보이네. 라이트.